자, 얘들아 물 좀 마셨어? 물 마셨어? 자, 체력적으로 좀 힘든 선수 있어? 괜찮아? 유찬아. 유찬이랑 하우야, 둘이 지켜. 확실하게.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이번에는 거의 세컨 볼, 뭐 상대 지금 빠르기 때문에 두면 안 돼. 오케이? 시영아. 네. 트라이앵글로 버텨. 지켜. 경기 나머지 15분이야. 너희들이 여기서 7명이 될지 4명이 될지는 너희들이 하는 만큼 달려있어.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오케이? 네. 준비됐어? 네. 오케이, 준비 나오자.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필요 없어요. 왜 너희들이 요거는 다 할 줄 아는 애들이야? 어? 경기 니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 그지? 너네 경기를 전반전에 못했다는 게 아니야. 잘했어. 야, 경기 잘하다가 한 골 먹는 게 축구야. 근데 그걸 우리가 한 거고. 근데 축구에 또 뭐가 있어? 역전승이 있어. 우린 또 그거 만들면 되는 거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육성 프로젝트 골든 11 시즌 3 3차 선발전 두 번째 경기. 김영희 감독팀과 조원희 감독팀의 후반전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 두 분 감독님도 얼마나 떨리겠어요? 네, 저희가 라커룸 대화를 살짝 들어봤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확실히 재밌는 건 네. 이기고 있는 감독은 자기의 원래 성격보다 침착해지고요. 아, 좀 가라앉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지고 있는 감독은 좀 빨라지고 급해지고 톤이 높아져요. 골든 11 시즌 3 3차 선발전 두 번째 경기 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하나라고 봅니다. 네. 이기고 있다고 생각해서 조원희 감독이 내리면 골 먹습니다. 자, 지금 김영희 감독팀의 찬스인데요. 그러면 어려워져요. 네. 이기고 있을 때부터 원래 하던 전술, 전략대로 그대로 후반전을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만큼 전반전 경기 양팀 모두 팽팽한 경기력으로 맞섰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자세를 낮추면 됐어요. 오히려 위험하다는 건데요. 자, 기회입니다. 자! 와! 오케이, 찬스야! 자, 기회입니다. 자! 와, 이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는 예언자예요. 저는 예언자라고요. 야! 내려가면 꿀 먹는다고 야!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후반 시작과 함께 김영애 감독팀의 배호진 선수가 동점골을 만듭니다. 제가 시작 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공격의 에이스다. 배호진이 에이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비수와 맞선 상황에서 접어놓고 골키퍼 가랑이 사이를 보고 완벽하게 때려넣습니다. 제가 전성기 때 하던 플레이거든요. 누가 오면 접고 때리기.